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호우!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뱀뱀 클라스입니다. 2014년 아가새처럼 짹짹 귀여운 뽀짝미 넘치게 갓세븐의 막내로 데뷔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 섹시미를 장착했고 솔로로 다시 태어나 리본 달고 선물로 돌아온 뱀뱀 클라스. 오늘은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마친 뱀뱀과 금주의 인기가요 토템 달려봅니다. 가차!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Fear 느낌 있는 남자 제 Fear.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어요. 자,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이분을 솔로 가수로 모시게 됐네요. 뱀뱀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아, 그러니까요.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예, 뱀뱀 씨를 봤는데 네네. 이렇게 진짜 멋지게 성장해서 솔로 가수로 이렇게 혼자 이 자리에 나오다니. 아, 그렇죠. 아, 근데 아. 예, 여기는 올 때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 생각 어렸을 때. 그렇죠. 그때 와서 아무것도 막 잘 못했었는데. 어, 이제는 좀 늘어서 왔다. 아, 어느 정도 늘지 않았을까? 안 늘면. 안 네. 되죠. 그럼 왜냐면 2014년부터 제가 봤는데 아, 예, 맞아요. 지금 아.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솔로 제가 앨범을 딱 들으면서 아, 진짜 리본도 네. 너무 청량한 멜로디에 그리고 가사가 어, 왠지 그 예전부터 뱀뱀 씨가 자주 쓰던 이런 말투들이 가사에 이렇게 있어서 네, 맞아요. 어, 이거 누가 이렇게 가사를 잘 썼지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봤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작사 작곡 뱀뱀. 전체 작곡가 작사가 아니 근데 그래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한테 평소에 하던 말투처럼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요? 저는 외우긴 티 날까봐 아니에요. 엄청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니에요, 전혀, 네. 전혀. 아 근데 본인이 가사를 쓰면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는 좀 빼고 바꿀 수 있죠? 어, 일단 큰 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좀 큰 틀 많이 쓰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계속 바꾸면서 아. 근데 만약에 바꾼 수정했는데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네. 어, 그 한국어를 좀 도와주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여쭤봐서 이런 표현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써야 좋을지 아.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 가사를 태국어로 먼저 쭉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한국어로 바꿔요? 아니면 어. 한국어로 생각을 좀 해요? 어때요? 아니요, 처음에는 영어. 아, 영어 먼저. 근데 리본은 처음부터 한국어로 썼어요. 그래, 그거는 네. 평소에 그냥 뱀뱀 씨 말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근데 처음부터 이 곡은 타이틀곡은 한국어로. 한국어로. 예. 처음 어 원래는 영어가 더 많긴 했어요. 예. 근데 한국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1차 가사부터 마지막 가사까지 5차? 6차 네. 정도 이렇게 계속 수정했고요. 이야, 근데, 5차, 6차까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어도 좀 늘기도 하고 네. 어, 한국어 단어도 점점 더 아, 성숙해진 그런 네. 표현들도 많이 이야.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작사 작곡이 뱀뱀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 갓세븐 형들은 이번 앨범 듣고 누가 제일 칭찬 많이 해줬어요? 문자나 어... 뭐 일단 저희 리더 네. 예.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 예. 있거든요. 있죠. 예, 근데 저희 어쨌든 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하이라이트 메들리의 영상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예. 아, 나오자마자요? 진짜 돈 많이 썼다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너무 잘 나왔다고 예.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제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작곡을 많이 했지만 근데 작사를 작사도 작곡도 네. JYP 있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많이 들려주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 몸이 형도 놀랬다고 아. 제 작사 작곡 그 실력에 대한 그래. 그 부분도 좀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뭐 워낙 제가 좋았으니까. 많이 내긴 했으니까 예. 그냥 자기가 기대 이상이었대요. 그렇죠. 어, 네, 기대 이상이었대요. 네. 그래서 저도 작사 작곡한 거를 알고 있었지만 네. 이번처럼 타이틀곡이 돼서 활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정말 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가슴의 앨범 때부터 작곡 작사 작곡하면 네. 타이틀 항상 노렸어요. 아,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항상 노렸는데 항상 노렸는데. 탈락. 탈락이죠. 그렇죠.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어쨌든 워낙 우리 재범이 형도 너무 작곡 잘하니까 잘쓰니까 많이 배웠어요. 저도 재범이 형한테 많이 네. 배우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혼자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네. 그동안 아껴놓은 곡들 많이 네. 그 위주로 많이 갖고 왔어요. 오. 정말 네. 이번에는 작사는 전체를 다 했고요. 네. 예, 뭐 에어라든가 우와. 예, 에어, 에어, 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또 뭐 영어로 또 가사가 다 돼 있었고 네네네. 예, 뭐 막 또 두 곡을 더 했죠. 작곡 Look So Fine이랑 리본이랑 Air이랑 Under the Sky 이렇게 네 곡 그러니까. 예. 예. 네 맞아. 판도라는 원래 있었던 곡인데 근데 작곡은 참여하긴 했지만 너무 네. 작은 부분이라 예. 제가 들어가면 또 양심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작곡가 형한테 준다. 형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작곡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또 한 게 또 다른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조금 몇 개 제가 좀 수정했다고 작곡 이름 들어가는 거는 예. 원래 그게 맞긴 하지만 예. 근데 요 양심적으로 너무 그렇지. 좀 그래요. 네. 근데 뱀뱀 씨가 다른 곡들을 다 뭐 메인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곡은 형을 줘도 괜찮으니까. 아 그렇죠. 예. 마음 시착해. 이번 아니, 앨범 뭐 타이틀곡 외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뱀뱀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예전에 외국 국적의 가수가 누가 있는지 또 요즘에 외국 국적의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오, 좋습니다. 먼저 추억의 외국인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네. 샵이란 음악 기호처럼 고음도 흥도 쭉쭉 올라가는 음악을 했죠. 추억의 혼성 그룹 샵의 크리스가 추억의 외국인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텔미 흐르고 있습니다. 샵의 크리스 씨가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출신입니다. 샵은 뭐 2000년대 예능에서 큰 활약하고 지금도 이지혜 씨는 뭐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뱀뱀 씨가 내 이름은 손민수라고 이은지 씨하고 아, 네. 맞아요. 그 영상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파라고 하늘 파란색 아, 네. 이름 지어준 거 봤거든요. 네네네. 혹시 저한테도 이름 태국 이름으로 지어준다면 오.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죠. 뭐 있어요? 일단 누나 성격도 그렇고 예. 말투도 그렇고 부드럽잖아요. 예예. 예. 네, 스무트하고. 네. 네. 그래서 되게 많거든요. 이거 태국에서도 남이라고. 남. 남 그거는 물이라는 뜻인데. 물 물. 네. 아. 약간 잘 부드럽고 깔끔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러니까 워터라는 의미라는 네, 맞아요. 거예요. 아, 태국어로 발음 한번 불러주세요. 아, 피남캅. 아, 피남캅. 피남하면 이제 약간 남 누나. 아, 예. 그렇구나. 남으로. 아, 네, 저는요, 저는요. 형님요. 네. 형님 어떤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저 뱀뱀 좋아해요. 뱀뱀. 아, 저 파란색. 파란색. 아, 그래 파란색은 와. 그 민수 그분 이미 예. 하셔가지고. 예. 아, 그래. 저는 주황색도 좋아해요. 아, 주황색. 오렌지. 네. 그것도 있어요. 오렌지. 원래 좀 여성분들 이름인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저, 해도 귀여워요. 괜찮아요. 원래 뭐예요? 뱀뱀도 좀 태국에서 여자.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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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썸이라고. 썸. 썸. 예. 썸. 썸. 아, 네. 우리 그래서, 그 태국 음식 쏨땀 할 때 쏨. 썸. 예, 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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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네. 그게 오렌지라는 네. 그래 쏨땀은 오렌지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태국인도 모를 수 있지. 네. 그럼요. 예. 형님 썸은 괜찮아요. 아, 썸 너무 좋은데요? 막 좀 귀엽게 보이려면 막
농섬 이러면 되고 농섬 농섬 약간 사와디캄 농섬 네 맞아요 약간 우리 섬 동생 뭐 이런 느낌 네네 아 뱀뱀 씨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 네 계속해서 네. 추억에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7위 공개할게요.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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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더니 더 이상 제낄 게 없는 1위 가수가 됐습니다. Another level, 에스파의 지젤 닝닝이 요즘 외국인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레벨 벌써 뭐 음악이 나오니까 디그춤을 알고 계시죠? 저 이 노래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그 선미 씨 꼬리 춤추는 거 봤어요. 뱀뱀 씨. 거의 마케팅 팀 너무 모니터 너무 잘해주세요. 마케팅 팀 이사님이에요. 네. 이사입니다. 네, 마케팅 이사해도 되죠. 당연하죠. 근데 네. 정말 요즘에도 걸그룹 안무 이렇게 보면은 딱 보고 조금 보면 금방 포인트 안무 할 수 있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래도. 그래서 워낙 이 춤 너무 유명하니까 네, 너무 유명하죠. 네, 저는 원래 그 요즘은 가요 잘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네. 이 노래는 그 어디 있어도 너무 들리니까 맞아요. 저도 듣게 됐고 듣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배이긴 하지만 네. 팬 됐습니다. 그럼요. 네. 에스파 조금 얘기를 더 해드리면은 여기에. 지젤 씨하고 닝닝 두 분이 예.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래요 맨날 옷 사고 쇼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뱀뱀 씨 생각했어요 뱀뱀 씨도 패셔니스타니까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오늘 정말 많이 사거든요 오늘 장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오늘 보면 고양이 털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아 청소기 청소기로 한번 이거 해야죠 아 근데 그것마저 패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고양이 털마저 그래서 뱀뱀 씨의 그 지금 쓰고 온 안경이라던가 또 시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네. 요즘에 혹시 샀거나 눈여겨본 아이템 있어요? 요즘은 저 티셔츠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옷장 보니까 니트랑 긴팔이 진짜 많은데 티셔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팔. 네, 반팔. 아 그러면 네. 요즘에 반팔 또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팁을 좀 알려주세요. 컬러는 뭐 화이트, 블랙 아니면 뭐 어떤 거로 사야 될까요? 아 근데 그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일단 기본 색깔 너무 좋고요. 네. 검은색, 검은색 뭐 빨간색, 빨간색, 뭐 흰색 이런 거 네. 너무 좋고. 빨간색. 근데 그 와중에도 핏 네. 진짜 중요해요. 네. 저는 일단 목 넓은 거 좋아해요. 아, 오늘처럼 원래 이렇게 있는 것보다 타이트한 거보다 넓은 거. 넓은 거 좋고. 네. 그리고 뭔가 포인트 있으면 좋. 검은 티여도 저 일단 주머니 있었으면 주머니가 좋겠어요. 오늘 딱 오늘 패션이네요. 아 근데 이게 목이 타이트할 수도 있지만 넓을 수도 있는데 이 넓어서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 얼굴이 뭐 작아 보인다거나 아니 그런 거는 비율 없는데 네, 편해서 입고 벗을 때 만약에 그 가끔 검은 티는 그 이너로도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막 밖에서 수트 자켓 입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잠바 같은 네. 거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이너가 너무 답답하면 네 약간 목 너무 올라오면 좀 네.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그 말을 하니까 답답해졌어요. 그래. 아, 아니, 이너가 아니, 약간 목까지 맞는데 유재필 씨가 지금 딱 그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꽤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 브랜드 이름 말 못하나? 아니 우리 뱀뱀 씨는 딱 보면 알아. 이 브랜드를 워낙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그렇게 맞으셔서 감사한데 다섯 개에 29,900원짜리. 네, 저는 근데 핏이 너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핏이 좋고 네. 아 그러면 쿠땡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 뱀뱀 씨 또 쿠땡 없으면 못 사는 분이라 양말이고 뭐고 다 쿠땡에서 사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랑 동대문 너무 좋아하고. 아 동대문 아주 좋아요. 동대문. 동대문 무시하면 안 돼요. 아, 네. 동대문 좋죠. 좋아요. DDM. 최고죠. DDM. 맞아요. 정말 패셔니스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외국인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띵. 1세대 아이돌 최초의 다국적 걸그룹이었죠. 서클의 오가와 아야코, 에구치 유카, 시라 유키가 추억의 외국인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아티스트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 팀은 외국인 멤버들이 한국인 멤버들보다 말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이들의 민니, 우기, 슈아가 요즘 외국인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덤디덤디 덤디덤디 네. 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이 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도 좋아요 이거. 네. 아 그 자리에 또 민니 씨가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민니 씨가 얘기 많이 하고 갔어요. 리사 씨 얘기하고 뱀뱀 씨 얘기하고 많이 하고 갔어요. 이상한 말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한 말은 아니 민니한테는 그냥 민니라 그러고 리사한테는 리사 누나라고. 아 맞아요. 네.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쨌든 아기 때부터 알았잖아요 네. 리사는 근데 네. 그 리사 같은 경우는 옛날 제가 키가 커서 리사의 허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절로 누나가 나왔다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익숙해 와서 네. 네. 근데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누나라고 또 안 불러요. 태국어 할 때만. 태국어 할 때만. 네, 맞아요. 사실 누나는 우리나라 말인데 그죠? 그쵸? 근데 또 네. 태국어로 할 때는 누나라고 하고. 네, 네. 맞아요. 아이러니합니다. 커피차 네. 보내줬잖아요 민니 씨한테. 아 맞아요. 아까 그 얘기했어요. 네, 커피차. 네. 마음 많이 쓰신 건데. 일단 그날은 그 영재 형이랑 네. 민니가 같은 드라마 찍었잖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영재 형 거. 만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지. 민니 것만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럼 보내야죠 같이. 제가 진짜 그날 너무 기다렸거든요. 예. 그냥 동시에 보냈어요. 뱀뱀뱀. 아~ 그래서 감독님 분들이 예. 뱀뱀이 플렉스하니 막 뱀뱀 플렉스. 그렇죠 플렉스죠. 예, 맞아. 아니, 좋았습니다. 그때는 예. 민니 영재 키스신 뽀뽀신 전이었죠. 그때 그때 그 후였을걸요. 아, 그 후였어요. 알고 계셨겠네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거의 촬영 뒤쪽에 보냈거든요. 네. 동시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날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네, 네. 그랬군요. 아, 그래서 뽀뽀신이 굉장히 또 아름답게 너무 놀랐어요? 전 못 보겠어요. 아 그래 못 보겠다고. 한쪽 모르면 한쪽이랑 뭐 친분이 없으면 네. 몰라도 네. 양쪽 너무 친한 분들이랑. 네. 모르겠어요. 약간 신표정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민니 씨는 솔로 앨범 듣고 어떤 얘기 해줬습니까? 민니는 일단 자기 SNS에 예. 그 올렸거든요. 뮤비 나왔다고. 예. 근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없길래 좀 서운해했더라고요. 그럼 서운하지. 그거 얘기해줘야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좀 해줘요.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예. 고맙다고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일단. 친구야 미안. 친구야 미안해. 얼른 한국 다시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네, 큐브 앞에서 커피차 보낼게요. 어머 와 진짜 커피차. 큐브 앞에서 보내도 되나? 아니요 보내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는 걸로. 네, 이제 지난번에 선미 씨한테도 메시지를 남길 때 맛있는 식당을 쏘겠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식당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쏘겠다고. 식당을 쏜다 그러면 식당을 다 사야 돼요. 아 그래요? 음식은 네 큰일 나는 거. 식당을 네. 다 살 수는. 아 좋은 식당을 쏘겠다는 그런 네, 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쏘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맛있는 음식을 쏘는 걸로. 아 식당을 쏜다. 네, 그러니까 선미 씨한테 식당을 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을 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기 씨가 애착 토끼 인형이라고 늘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뱀뱀 씨도 이불 제가 이불 있죠. 이불 네. 언박싱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한 7년 동안 덮었던 그냥 정말 마트에서 산 그 이불. 네네네네. 근데 진짜 그냥 한 몸인 거죠. 뱀뱀 씨하고 한 몸. 그렇죠. 아직도 7년 동안. 오늘도 그 이불이랑 같이 일어났어요. 진짜 오늘도요? 진짜. 근데 이제 월드 투어 할 때도 항상 같이 다녔던 맞아요. 이불이고. 예, 그 이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저랑 전 세계 두 번이나 같이 돌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기 위도 갔고. 네, 갔.
덥고 있었고 호텔에서도 덥고 그래 네. 차에서도 덥고 네. 차에서 아 차에서까지는 안 덥고 근데 진짜 호텔의 이불이 정말 좋거든요. 그 침대 시트가 좋은데도 그 시트 밑에다가 그 이불을 깔고 맞아요, 뱀뱀씨가 맞아요, 눕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귀중한 이불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불 광고를 좀 아니면 다른 이불도 우리 뱀뱀씨가 광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해야겠다. 그래. 근데 저는 곤란한 게 네. 만약에 제가 다른 이불 광고 당연히 광고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다른 이불 광고를 하면 그 이불이 못 쓰게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네. 만약에 진짜 이불 광고를 할 거면 차라리 그 이불 브랜드를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래. 아니면 다른 광고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잠시 후에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외국인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개그맨이 아니라 아이돌 출신이라고요. 허당미 넘치는 MIB의 강남이 추억의 외국인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솔로 가수 뱀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오, 나 이거 듣고 싶었어. 아, 듣고 싶었어요. 아, 네. 나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직접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스쿨스쿨. 아, 천사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스쿨스쿨.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아, 좋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저 이 스쿨스쿨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오랜만에 진짜 들어봅니다. 네.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뱀뱀 러브게임 혹은 뱀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아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그 중에서도 갭 오브 갭 보여주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요즘 외국인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뚜루뚜루 그러고 있습니다. 네. 뱀뱀 씨 하고 리사 씨는 태국에 제가 이제 자주 갈 때 네. 공항에서 내리면 네. 이분들의 얼굴을 못 보고는 그 다운타운에 진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단 뱀뱀 씨 얼굴이 크게 있어. 이야. 뭐 휴대폰부터 뭐 맞아, 휴대폰 모든 광고. 그래서 제가 뱀뱀 씨 사진을 다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 태국 시내에 들어가요. 아, 그 사진까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찍은 사진을 뱀뱀 씨한테도 보여드렸고. 아 진짜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까지 뱀뱀 씨, 리사 씨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꽉 그러니까 아이고. 뱀뱀이 누군지 몰라도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진짜 그런데 이렇게 네. 큰 사랑 받게 될 줄은 사실 어렸을 때는 몰랐죠. 같이 리사 씨하고 연습할 때는 몰랐죠. 몰랐죠. 같이 한국 오는 것도 몰랐어요. 아, 같이 네. 오는 것도 몰랐구나. 네. 상상 못했죠. 네. 리사 씨는 이번 솔로 앨범 듣고 뭐 어떤 얘기 남겨줬나요? 리사는요. 일단 요즘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근데 저도 민니랑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활동 끝났는데 좀 오랜만에 연락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 리사는 나오기 전에 노래 들려줬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중독상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음원을 제가 그거 들려줬어요? 편집하고 들려줬는데 자기는 그 판도라 좋다고 판도라가 좋다고 네. 아 그럼 뭐 다 모니터를 해줬네요. 그쵸. 어쨌든 그래도 주변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저도 네. 멤버들한테는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고 네. 주변 친구들한테는 좀 의견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미리 좀 들려줬군요. 맞아요. 아니 그 단체방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손하고 텐 리사 그 네네. 태국인들 같이 민니 아직 있어요. 여기 아직 네. 다 살아있어요? 요즘 조용합니다. 아 거기서 말을 누가 제일 좀 많이 아 원래 했었어요? 그게 민니 역할인데 아 민니 씨 요즘 민니가 바빠요. 그 태국을 어쨌든 지금 휴가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스케줄도 많이 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동시에 저도 지금 앨범 솔로 준비하면서 예.
조용해졌어요. 저 아, 그래서 말 많은 두 분이.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네,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민니 씨하고 뱀뱀 씨가 좀 조용하니까 그 지금 단톡방이 좀 조용해졌군요. 그렇죠. 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아, 나중에 또 다시 원래 이 왔다 갔다 하죠. 예. 네. 또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니 그래서 나중에 리사 씨하고 뭐 너튜브 같은 데서 콜라보 같은 거 이번에 리본 챌린지를 리사 씨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 만났으니까. 어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은 뭐 리본 네. 챌린지나 아니면은 콜라보 두 분이 댄스 그런 거 하면 좋죠. 동기니까 그런 거 너무 좋죠. 예. 제가 한번 네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아, 네 나중에 꼭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계속해서 추억의 외국인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음이탈이 나서 생방 중에 미안해를 외친 레전드 밴드입니다. Y2K의 마치오 유이치, 마치오 코지가 추억의 외국인 가수 4위 차지했어요. 헤어진 후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과 사랑에 빠질 준비 돼 있죠? 보석 같은 세븐틴의 준, 디엣, 버넌, 조슈아가 요즘 외국인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요즘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그쵸. Ready to 네.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네. 도겸 씨하고 버논 씨가 생일이 같아가지고 같이 뭐 생일 파티도 하고 하는데 네. 여기 우리 지금 뱀뱀 씨도 선미 씨하고 생일이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같은 또 네, 사무실도 같고 네. 그래서 정말 맞아요. 대단한 인연이죠. 맞아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선미 씨가 깜짝 방문. 아 맞아요. 그때 느낌 그러니까. 어땠어요? 갑자기 딱 선미 씨 얼굴 봤을 때. 아 일단 너무 든든했죠. 너무 든든했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누나한테 너무 고마우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 왜 미안했어요? 일단 동생이 이제 같은 회사 들어오게 됐으니까 예. 또 막 챙기려고 하는 게 누나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아. 저까지 이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잘해주면 그만큼 네. 또 보람이 있죠. 그쵸. 어제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네. CD를 줬어요. 아 그래서 CD에 그 쓴 글 봤어요. 아 네 맞아 그게 누나도 누나, 올렸더라고요. 네, 누나 네. 고마워요 이런 거 올렸는데 네. 이제 누나 뮤직비디오 만약에 찍게 되면 네. 저 또 가야죠. 우리 뱀뱀 맞아 같이 맛있는 가야지. 거 들고 가려고 맛있는 거 들고 네. 아니 요즘에 뭐 제일 좋아해요? 요즘요? 아 요즘 좋아하는 게 많아요 요즘 네. 그 활동할 때는 입맛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에이. 근데 지금은 끝나자마자 슬슬 지금도 좀 배고파요. 아, 뭐 지금 뭐 생각나요? 딱 지금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아, 나도 생각난다. 지금 그렇죠. 맛있어요. 근데 여름에 사실 그렇게 또 뜨거운 거 먹으면 너무 더운데 그래도 그게 맛있죠. 맛있어요. 그게 맛있죠. 에이. 예. 자. 여기 조슈아 씨 미국 집에 호시 씨가 혼자 놀러 간 뭐 이런 에피소드가 유명한데요. 네. 혹시 뱀뱀 씨 집에 왔다 간 사람 있어요? 우리 멤버 다 태국집. 왔어요. 네. 다 왔어요. 멤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이요? 아니요.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멤버들은 다 왔다. 그러면 부모님은 네. 뱀뱀 씨 말고 다른 멤버 중에 부모님, 어머님은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 어머님이요. 네. 제 엄마는 제범용 좋아. 이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제 어머님 좋아하는 분들 보면 네. 일단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재범 있고 비서민님 좋아하죠. 비재범 우리 재범이 형 좋아하죠. 아, 쌍꺼풀 없는 사람 좋아하시네. 무쌍이시네. 무쌍이고 또 있어요. 그 무쌍 말고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 그 차승원 분 너무 좋아하시고 차승원 아, 그럼 비율을 보나? 그리고 김우빈 아이가 약간 무쌍을 좋아하시네. 무쌍에다가 비율이 좋은 몸도 좋으신 몸이 좋은 네. 어깨 넓은 사람 그래 어깨 넓은 사람을 좋아하네. 저 어머님 네. 저도 무쌍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래서 태국 집에 가면은 멤버들이 뭘 제일 좋아해요? 제 태국 집 오면요 일단 다 달라요. 네. 이게 진짜 신기한데 네. 집에 같이 갔는데 좀 따로 놀았거든요. 일단 저랑 겸이랑 제 어머님은 같이 한 잔을 하고 있었고 겸씨 네. 역시 겸씨 네. 그리고 진영이 형 그때 갔을 때 네. 그 2층에
있는 제 큰형 방이거든요. 네. 제 집 뒤에 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풀밭 좀 있어요. 아, 정원, 정원같이. 네, 정원, 네. 네. 근데 엄청 넓어요. 네. 엄청 넓어가지고. 근데 거기 제 집, 제 땅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남의 땅. 네, 네. 남의 땅인데 그 제 집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마을인데 네. 이렇게 있어요. 아, 마을. 근데 그 중간은 그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 마을의 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못 짓지도 않고 그냥 거기 계속 있는데 네. 그냥 엄청 넓거든요. 네. 백화점 지어도 될 정도로 그 정도 넓어요. 예, 근데 풀밭이 있는데 예. 거기 창문 열고 바람 쐬면서 책을 읽고 있고. 아 역시 진영씨 영화. 예. 드라마다 드라마. 영화를 맞아요. 찍었네요. 예. 맞아요. 제범이 형 고양이랑 같이 놀고 있었고 그때. 아 예. 고양이. 영재 형은 뭐했지? 그 마을 근처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마을 중간에 또 그 호수 있고 그리고 수영장 있고 운동장 있고 막 이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산책. 예, 산책하고 그랬었던 막 그려져요 지금. 그러니까 다 멤버들이 성향이 또 다르니까. 달라요. 예. 아니 뱀뱀 씨는 가수가 안 됐으면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됐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고, 예. 하고 했는데 그럼 집이나 이런데 어떻게 좀 다르게 꾸미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예. 집이잖아요. 엄청 열심히 꾸미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3년 정도 살다가 예. 인테리어를 회사 바꾼 김에 예. 그냥 뭔가 제 환경을 싹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있어요. 있죠, 다시 있죠. 태어난 느낌으로 예. 진짜로. 그래서 리본. 리본. 네, 맞아요. 리본. 거실도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아, 그게 우리가 너튜브에서 본 거 그거예요? 너튜브에서 침대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 집이. 네, 그 집인데 근데 거실은 그때 봤던 거실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구나. 바꿨어요. 확 바뀌었구나. 좀 더 밝게 바꿨어요. 아, 네. 그래요. 좀 헤어 컬러도 밝고 네, 음악도 밝고 네. 집안 분위기도 밝고.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그 너튜브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거요? 아, 네. 그거는 네. 혼자만 알고 싶어요? 좀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봐야 돼요. 방송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 한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 집 공개를 하는 김에 크게 하고 싶어요. 어머, 뭔지 알죠? 오, 알아요. 아니 예. 그러면은 너튜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저도 딱 생각났어요. 그 거기도 좋죠. 네. 예, 근데 혹시 원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아, 나 여기서 나 혼자 연락 너무 하고 싶죠. 그러면은 워낙 너무 좀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와서. 아니 우리 뱀뱀이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아시아에서 뱀뱀이 제일 유명한데. 제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아니에요. 예, 준비돼 있을 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산다. 예, 제작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우리 글로벌 스타 뱀뱀 씨 집 저 인테리어를 본인이 했으니까 예.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제가 박나래 씨한테 얘기할게요. 진짜. 그럼 우리 뱀뱀 씨 해야지. 뭔가 부대찌개 먹는 모습도 상상이 돼요 지금. 감사하죠. 그렇죠. 거기 집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뱀뱀 씨는 하니까 다. 그렇죠. 근데 제 생활은 진짜 보여준 적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없죠. 공주년 데뷔하면서. 예. 그리고 예. 집에 또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있고, 라떼도 맞아요. 있고 뭐 하니까 예, 이런 것들 다 노출. 예. 예, 나 혼자 산다 팀에서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외국인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썸머송도 이분들을 만나면 색다른 컬러가 됩니다. 컨셉장인 FX의 빅토리아, 엠버가 추억의 외국인 가수 3위 차지했어요. 에펙스 핫 썸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탈 씨는 데뷔하기 전에도 이미 광고 모델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광고 모델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뱀뱀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광고, 어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도 있고 시계 광고도 어울리고 뭐 패션도 있고 뭐 하고 싶어요? 아 솔직히 너무 많은데 저 여러 개 한 세 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또 일단 기분 좋게 하고 싶었던 립스틱이랑 네. 향수 커스텀 광고 하게 됐어요. 네, 하게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게 됐고 네. 지금. 솔직히 이 브랜드는 예, 안경.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구매를 했다가 네. 요즘 많이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몬스터. 몬스터. 아, 예, 맞아. 네. 요 안경. 네. 남자 몬스터. 네. 남자 몬스터. 그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안경 같은 안경. 거 하고 싶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네. 뱀뱀 씨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경을. 맞아요. 네. 예. 그것도 좋고. 시계도 좋고요. 아니 지금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얘기하시는. 아니 근데 뱀뱀 씨는 사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계를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솔로
활동 이제 마무리하고 솔로 하면서 혹시 산 시계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팁 좀 알려줘요. 사실 뭐 무슨 색깔이다. 뭐 예를 들면 네모난 뭐 페이스다 이런 거 좀 알려줘요. 저요. 일단 컬러는 통 흰색입니다. 아, 아 화이트로 통 흰색이고 네. 스켈레톤 아. 안에 다 투명으로 다 보여요. 아. 네, 그리고 그 금 이런 거 다 없고 네. 다 타이타늄으로 돼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되게 갖고 싶어 했던 예. 그건데. 찾지 그래서 물건이 안 나와가지고 아, 못 구하다가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브랜드 쪽이랑 연결을 해서 그냥 좀 하나 해달라고 해서 네. 하나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시계가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그렇죠. 하나씩 사서 그냥 뱀뱀 씨가 몇 년에 한 개씩 사서 모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진짜 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정말 제가 어쩌다가 진짜 이제 밑바닥을 보게 됐어요. 네. 네, 시계 하나씩 판매. 아이고, 아이고 그거는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없죠, 없죠. 그래도 나랑 같이 월드 투어도 다닌 시계도 있고. 아, 엄청 많죠. 그렇죠. 네, 그 안경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볼 네. 때마다 늘 뱀뱀 씨 생각 나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시계가 잘 도착하길 예, 네. 바라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몸에 리본 달고 인간 선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솔로 가수로 다시 태어난 뱀뱀이 요즘 외국인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요! 리본 흐르고 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딱 여기 오기 직전에 리본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 알려주세요. 최초 공개. 아. 딱 오기 직전에 5천만 뷰 돌파. 축하 축하. 오! 감사. 야, 이 정도면은 네, 진짜 아, 기분 좋아요. 솔로 데뷔 완전 성공이네요. 야, 아,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편안하게 네. 준비한 거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나오자. 그그 네. 진짜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가 이렇게 좋아서 그리고 작사 작곡이 뱀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세 달 뒤에 저작권이 들어갈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까지 작사 작곡한 거는 타이틀곡이 아니었으니까 그쵸, 요만큼이 예. 들어왔다면 이제는 타이틀곡이니까 이만큼 들어올 거예요. 와, 일단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보이세요. 너무 멋진 웃음 나왔잖아요. 아 근데 뮤직비디오 이렇게 예. 좋은 소식 들려주셨는데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감사 인사 하나 남겨주세요. 아, 감사하죠. 보시고 예. First you know to you know my I got seven all around the world Thailand Brazil, Japan, Korea, all the US fan, you know, Paris, I don't know, everywhere. Everywher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for Ribbon. You know, Ribbon, you know, it's a new start and then y'all make it happen. So, you know, from now on, I promise I will be a better artist for you guys and I will keep up with my new album coming out. So, yeah, stay tuned. 저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발음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그럼, 아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써놓은 곡들은 좀 많이 있어요, 뱀뱀 씨. 이번 앨범에 안 들어갔지만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아 이거는 다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칼 갈고 나와서. 다음 앨범은 어떡하냐. 뭐 팬분들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 진짜 아껴놓은 거 아직 많아요. 아, 여러분 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네. 주세요. 축하. 예, 계속해서 추억의 외국인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컨셉과 미친 컨셉 소화력으로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걸그룹이죠. 미스에이의 페이, 지아가 추억의 외국인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다른 남자 말고 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너 없이는 된다. 난 너여야 한다. 노잼이란 단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룹이죠. 데이유잼, 비글돌, B2B의 페닐, 요즘 외국인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와, 너 없인 안 된다. 오늘 탑에 있어요. 들어가는 분들, 네. 모르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예, 네, 탑 세븐인데. 너무 신기해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또 뱀뱀 씨가 오래 한국에 살았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추억의 외국인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구? 아, 춤추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어. 모델 같은 기럭지에 베이비 페이스를 소유하고 섹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원조 태국 왕자 2PM의 니쿤이 추억의 외국인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요. 야, 아, 드디어 나왔네요. 하빛. 드디어 나왔네요. 아, 지금도 활동 하잖아요. 컴백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아유, 정말 니쿤 씨 진짜 오랜만에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다, 아, 여기 나오나요? 어, 니쿤 씨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아, 제가 JYP 네. 그쪽은 연락해 볼게요. 뱀뱀 뱀뱀. 알겠어요. 꼭 연락해 주세요. 꼭 연락해 주세요. 네. 네. 아, 하빛 틀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더 이상 맞아요. 설명이 필요 없죠. 광고 듣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이분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바로 런웨이고요. 팬들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뮤키웨이입니다. 엑소의 레이가 요즘 외국인 가수 1위 차지했고요. Love Me Right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뱀뱀 씨. 너무 빠르네요 시간. 너무 빠르죠. 항상 두 명이서 하다가 오늘 혼자 저랑 해봤는데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누나는 거의 4년, 5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 저 너무 감사한 게 누나 아직 약간 저를 잊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못 잊죠. 아니 태국 갈 때마다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잊어. 그래도 못 잊죠. 진짜 지금 막 나오는 콘텐츠들 다 너무 다 모니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오늘 서프라이즈 리본이랑 리본. 이걸 여기 이제야 봤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속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컴백할 때마다는 이 라디오만큼은 네, 러브게임은 꼭 나오겠습니다. 항상. 아, 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사랑이 넘쳐나네요. 약속할게요. 진짜로. 약속, 약속, 약속. 형님도 꼭 나와요. 오케이. 아, 이분 꼭 나와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가야지. 아, 정말 다음에 네. 만날 때는 또 뱀뱀 씨 작사 작곡에 정말 멋진 음악을 가지고 아, 다시 꼭 러브게임에 나타나 주세요. 네, 저 30살 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제가 약속할게요. 40살 될 때까지 할게요. 10대 봤으니까 그렇죠. 20대 지금 보는 중이고 그렇죠. 30대도 봐야 돼요. 아, 네. 그럼요. 제가 약속할게요. 알겠습니다. 뱀뱀 씨 다음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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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